안녕하십니까. 네, 이 식물 요즘 꽃이 피고 있는데요. 아주 이쁩니다. 노란 꽃이 보석 같습니다. 잎줄기는 수분이 많고요. 후육질입니다. 또 성기지만 흰 털로 덮여 있습니다. 네, 이 식물을 흰털 갱이눈이라고 합니다. 범해기과의 단연초고요. 산지에 그늘지고 습한 곳에 자생합니다. 네, 열매가 익으면 두 개로 깊게 갈라진 모습이 고양이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었고요. 4월경에 연한 황록색의 꽃이 핍니다. 네, 약용과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고요. 또 식용도 합니다. 맛을 보면 쓴맛이 강합니다. 데쳐서 우린 후에 조리합니다. 네, 한방에서 전초를 검정 고엽초라 하고요. 맛은 쓰고 찬성질입니다. 독성은 없습니다. 네, 이 약재는 독을 해독하고요. 염증을 사깁니다.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고요. 특히 배농의 작용으로 뿌리 깊은 종기에 고름을 빼내는 효능이 있습니다. 악성 종기나 부스럼에 이 갱이눈 생초에 소금을 넣어 직접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. 네, 제가 보기엔 약재나 식용보다도 관상용으로 훌륭합니다. 오늘 흰털 갱이눈 검정 고엽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